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헷갈리는 맞춤법 44가지! 어떤 맞춤법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그러려고. 그러려고. 두 번째, 오랫만에. 오랜만에. 세 번째, 움츠리다. 움츠리다. 네 번째, 눈살. 눈살. 다섯 번째, 정답을 맞추다. 정답을 맞히다. 여섯 번째, 안 돼. 안 돼. 일곱 번째, 역할. 역할. 여덟 번째, 나중에 봬요. 나중에 봬요. 아홉 번째, 건들이다. 건들이다. 열 번째, 애띠다. 애되다. 열한 번째, 웬떡이야. 웬떡이야. 열두 번째, 일일히. 일일히. 열세 번째, 할게요. 할게요. 열네 번째, 어떻게. 어떻게 해. 열다섯 번째, 바람. 바람. 열여섯 번째, 내 거. 내 거. 열일곱 번째, 잠궜다. 잠갔다. 열여덟 번째, 사귀었다. 사귀었다. 열아홉 번째, 바뀌었다. 바뀌었다. 스무 번째, 배요. 배요. 스물한 번째, 창피. 창피. 스물두 번째, 되물림. 되물림. 스물세 번째, 뒤치다 거리. 뒤치다 거리. 스물네 번째, 빈털털이. 빈털털이. 스물다섯 번째, 문안한. 문안한. 스물여섯 번째, 궁시렁거리다. 궁시렁거리다. 스물일곱 번째, 헬쑥하다. 헬쑥하다. 스물여덟 번째, 느지막하다. 느지막하다. 스물아홉 번째, 안 돼. 안 돼. 서른 번째, 안 되니. 안 되니. 서른한 번째, 됐다. 됐다. 서른두 번째, 안 하다. 안 하다. 서른세 번째, 굿히다. 굿이다. 서른네 번째, 몇일. 며칠. 서른다섯 번째, 굳이. 굳이. 서른여섯 번째, 인마. 인마. 서른일곱 번째, 어이없다. 어이없다. 서른여덟 번째, 실증. 실증. 서른아홉 번째, 왠지. 왠지. 마흔 번째, 재작년. 재작년. 마흔한 번째, 일찍이. 일찍이. 마흔두 번째, 요컨대. 요컨대. 마흔세 번째, 하마터면. 하마터면. 마흔네 번째, 개구쟁이. 개구쟁이. 평소에 나름 맞춤법에 신경을 쓰고 산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헷갈려 하는 것들이 많네요. 총 44가지 중에 저는 한 3분의 2 정도는 알고 3분의 1 정도는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